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あなたを助ける 3시간 여행 일본어. 얼더스테아르즈からお送りします.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민정입니다. 일본 여행을 하면 교통비가 너무 비싸서요. 비싸죠.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고요. 네. 그걸 보면 저도 아, 자전거를 빌려서 타고 다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되게 좋은 수단이잖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 천천히 볼 수 있고 구석구석 볼 수 있고. 그렇죠. 관광객인 우리 입장에서는 싸기도 하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는 자전거인데요. 네. 문제는 이거죠. 우리에겐 자전거가 없다는 거. 어떻게 빌리냐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가지고 일본을 가는 방법도 심도 깊게 연구해봤어요. 제가 아는 분 자전거 가지고 홋카이도 여행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접이식 자전거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게 있든가. 있죠. 아니면은 분해를 해서 박스에 넣어야 되는데요. 공항에서 박스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 통째로 안 넣어주나요? 그냥 안 넣어주죠. 아, 분해해서 박스에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쉽지 않죠. 쉽진 않네요. 뭐 차에다가 박스와 자전거를 싣고 가서 네. 거기서 붙여서 차는 어떻게 할 거며 아니면은 뭐 공항 버스를 탔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며 그렇죠. 만만치가 않으므로 가서 빌리는 것으로 네 모든 일정을 자전거 타고 다니실 게 아니라면 딱 필요한 날만 빌려서 타시는 게 좋겠죠.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빌리고 싶다를 말할 건데요. 네. 자전거를 뭐라고 하나요? 지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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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덴샤가 자전거인가요? 네. 지덴샤. 자전차죠. 이제 아하.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자전차. 네. 지덴샤.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에 자전차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이게 도로교통법상에 봐도 자전거는 차죠. 차마에 해당해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자전차다. 네, 자전차. 자전차를 지덴샤. 네. 그렇게 하면 비슷한 게 있네요. 자전차, 지덴샤. 이렇게 비슷해지는 면이 있네요. 네. 자, 이것을 제가 뭐 하고 싶냐면, 까리따이데스 하고 싶어요. 까리따이데스, 지덴샤오 까리따이데스. 지덴샤오, 지덴샤오. 가리타이데스. 지덴샤오 가리타이데스. 오는 이게 뭐 를에 해당하는 네, 표제태고요. 네, 목적격 조사고요. 지덴샤오 가리타이데스. 지덴샤오 가리타이데스. 지덴샤오 가리타이데스. 지덴샤오 가리타이데스. 자전거를 빌리고 싶어요. 지덴샤오 가리타이데스. 자, 자전거, 자전차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빌리고 싶으면 가리타이데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돈 제가 좀, 알고 돈 좀 있는 빌려주세요. 아, 그래요. 네. 오카네오 가리타이데스라고 네. 할 수 있겠네요. 오, 오카네 아시네요? 아, 네. 제가 봤던 어떤 영화에서요. 네. 오카네가 와리마생인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카네가 돈이고 네. 와리마생이 없다는 없다. 뜻이구나를 네. 눈치챘죠. 그래서 지덴샤오 가리타이데스. 지덴샤오 가리타이데스. 오카네오 가리타이데스. 가리타이데스. 빌려주세요. 이거는 가리해주세요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맞아요. 네. 아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뭐 속어 은어 중에 일본에서 온 말 엄청 많죠. 야 던짐 던지는 대로 달라붙는데요. 다 물리는데 이거 어떡하죠? 가리해주세요. 이거 가리로 하자 뭐 그런 말 하죠. 네. 그래서 지덴샤오 가리 다이데스 요렇게. 그럼 지덴샤오 가리까지만 하면 안 되겠죠? 아, 못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랬더니요. 그러고 나서 또 궁금한 게 있죠. 얼마예요? 렌탈 료킹와 이쿠라 데스까? 이쿠라 데스까 얼마였잖아요. 네. 그렇죠? 앞에 그런데 안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안 물어봐도 되죠. 네. 이쿠라 데스까만 알면 되죠. 그렇죠. 이쿠라 데스까. 네. 근데 주시면 될 게 지덴샤오와 이쿠라 데스까 하면 자전거가 얼마예요가 되니까 그쵸. 자전거를 사겠다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러므로 렌탈로 료킹과 아 요거는요 네. 필요 없지만 네. 너무 쉬우니까 네. 해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렌탈료가 네. 렌탈로 료킹과 네 맞아요. 렌탈로 료킹과 렌탈로 료킹과 이쿠라 데스까 네. 하고 물어보면 렌탈료킹과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렌탈료킹과 이쿠라 데스까? 아니 그런데 네.
렌타로 료깅 하면 루료, 루료가 어렵잖아요. 네. 이 영어 같았으면은 렌타료 깅와 하면서 이게 연음 처리가 났을 텐데. 그렇죠. 네. 일단 조금 천천히 말씀하시면 어쨌든 이거 렌탈 하고 요금이라는 단어가 지금 합쳐져 있는 말이니까 그렇죠. 조금 천천히 해볼까요? 렌타루 료킹와 이쿠라 데스까? 렌타루 료킹와 이쿠라 데스까? 네, 렌타루가 렌탈이잖아요. 그렇죠. 네, 료킹은 요금이고요. 그래요. 자, 그건 그렇고요. 하루에 1000엔이에요. 1일치니 1000엔 데스. 1일치가 하루잖아요. 네. 이치니치 잠깐만요. 이거 신문 이름 중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마이니치. 그거는 매일. 아하. 네, 매일 신문이에요. 마이니치. 마이니치. 네. 신보 이렇게 네, 하나요? 네, 마이니치 신문. 아, 신보를 그래서 신 뭐라고 했더라? 신문을. 신문이요. 아까 우리 네, 나왔었죠. 신분? 신분. 네. 신분. 마이니치 신분. 네. 그러면 이치니치 신문은 없는 것으로. 네, 마이니치만 있는 걸로. 그렇죠. 매일 신문만 있지 하루 신문은 없지. 하루 신문 없지. 그렇죠. 그래서 이치니치 이치니치니 센엔데스. 센엔데스. 이치니치니 센엔데스. 센엔이 천엔인가 보네요. 네, 천엔. 센엔 천엔. 네. 요렇게. 자, 이치니치 하루. 자, 그러면 이렇게 대화가 갈 수도 있어요. 렌타르류 킹와 이쿠라 데스까 하고 물어봤더니 저쪽에서 세넨데스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이치니치 데스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네. 하루에겠죠. 너 한 시간 아니지? 한 시간 천엔이면 너무 비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치니치 데스까? 네. 하고 물어보게도 될 수 있다. 그래요. 자, 다음에 자전거 렌탈할 때는 이 표현이 필수네요. 언제까지 돌아와야 할까요? 야, 이거 안 배우고 싶은데. 전 정말 배우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뭔가 머리에 많이 들어가면 복잡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거 언제까지 돌아와야 될까요?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뭐 이게 이제 이런 의미일 수 있죠. 우리가 하루 종일을 빌렸다면 여기 몇 시에 닿냐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열심히 돌아왔는데 자전거 대여소가 문을 닫았어. 닫아버렸어. 그러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내일 요금까지 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자전거는 가지고 호텔로 가야 돼. 가야 되고. 그런데 내일 아침에 비행기야. 곤란합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주세요라는 말을.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대화를 써먹게 된다는 그렇죠. 슬픈 이야기. 그리고 배운 표현 다 써먹고 네. 가지고 간 돈도 다 쓰게 다 된다는. 쓰고. 자, 그런 어떤 상황을 원치 않는다면 이 표현을 꼭 알아두시라. 이쯤하데가에따라이데스까? 네, 뭐라고요? 이쯤하데가에따라이데스까? 따라이데스까는 알겠는데요. 이쯤하데가 언제까지? 네. 아, 이쯤하데 언제까지? 이쯤하데. 이쯤하데. 가에 따라 언제까지 그러면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하면 이쯤하데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은 왜요 갑자기? 언제까지가 이쯤하데잖아요. 네. 이쯤하데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쯤하데가 언제까지니까요. 그렇죠. 네. 이쯤하데 다음에 돌아오다. 가에 따라. 가에 따라. 이데스까? 이데스까? 줄여주세요. 너무 어렵네요. 이츠마데. 아, 그래요, 그래요. 역시 저는 선견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츠마데 보는 순간, 아, 얘가 뭔가 중요한 것 같았어요. 확 꽂히셨군요. 이츠마데 하고 물어보면 되죠? 네. 그러면 뭐, 대충 이제 자전거 빌려주시는 분이니까, 아, 몇 시까지 오냐는 뜻이겠구나 하고 생각하시겠죠. 그러겠지요. 이츠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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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에 늦어도 오후 9시까지예요. 어서 그때 먹어고 그지마데 데스. 자,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그냥 시간을 시계에서 네. 이렇게 이렇게 지시하는 걸로. 네, 뭐 손가락으로 아마 보여 주실 것 같아요. 그지. 뭐 손가락 아홉 개 펴시면서 9시가 뭐라고요? 그지. 그지. 네. 그러면 10시는요? 센지? 주지. 주지. 네. 아, 주지. 네. 아, 센 천이었죠? 네, 센 천. 주지. 천입니다. 그러면, 주지. 이치지. 네, 이치지는 1시. 니지. 니지. 니지는 2시.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 네. 우리는 손가락이 10개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편이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자, 정말 자신감이 생기네요.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어로 달려가 버리고 싶어요. 한번 가서 네. 써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표현들을요? 이츠마데 막 이렇게 물어보시고 도쿠데스까? 그렇죠. 도쿠데스까도 아니고 도꼬? 아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표현들을 배워서 어디로 가느냐? 네. 명동으로 간다. 네. 명동에 가면 일본어로 화장품을 팔고 계시는 많은 이 직원분들이 맞아요, 계세요. 맞아요. 이분들한테 네. 아 고래 소래 도래를 써가며. 네. 그러면서 일본어로 대화를 시도해보는 즐거운 어떤 즐거울까요? 학습 방법 아닐까요? 그분들은 참 싫으실 것 같은데. 자 그러다가 뭐 크게 혼나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어쨌든 뭐 필요한 물건을 사시면 되니까. 그렇죠. 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호텔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또 배워보겠습니다. 네. 자네라고요? 네. 자네.